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또 부분이 있어요. 뭐냐면은 바로 250요, 요거 1052 치시면 여기 보이시죠? 여기 1052. 요 번호를 요것도 치시면 돼요. 지금 1052 치시면 장중 투자자별 매매 종합화면이 좀 나옵니다. 그래서 전체로 두시고 코스피에서 지금 순매수 상위 쪽으로 이렇게 보면 쭉 종목들이 나오고요. 요걸 또 다시 클릭하시면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랑 혹은 기관들이 파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딱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. 요거 하나 좀 생각하실 게 뭐가 있냐면요. 9시 30분에는 기관 집계가 안 돼요. 외국인만 제공되는 거 요거 꼭 보시고요. 그 다음에 10시, 11시 30분, 3시, 1시 30분, 2시 30분 나온다는 거 꼭 아시고, 나중에는 3시 넘어서, 4시 넘어서는 확정치가 나온다. 이건 임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잠정치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종목들을 사고 팔고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고, 이게 확정치는 아니니까 그런 흐름이거나 그런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 저 방송 들어갈게요.